파괴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용산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 규명이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있지 않는 한 이 용산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대의 정은 말씀해 주신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그리고 마침내 정의와 평화, 생명이 넘쳐나는 참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그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자식이 마치 부모를 죽였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금 이상림 열사의 아들인 이충현 씨를 비롯한 구속자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까지 모두가 사면되고 석방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바로 용산 참사의 해결을 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용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함께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1월 9일 장례를 앞에 두고 구속자들이 석방되기를 위한 그 탄원서를 준비해서 구속자 석방을 위해서 우리들이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순서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리고 오늘 별지에 탄원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9일 장례를 치르는 그날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탄원서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일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장례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6일날에는 이곳 수요일 6일날에는 남일당 이곳에서 우리 신부님들께서 시국미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열사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용산 참사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 기독인들은 7일날 이제 7일부터 8일, 9일날까지는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1년이 다 되기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양지바른 곳에 눕지 못하고 아직도 차디찬 냉동고에 지금 수선양병원 안치실에 계신 이제 열사들 그분들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7일부터 이제 순천향병원에 가서 장례 조문을 다시 빈소를 차려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7일날 다음주 목요일날에는 순천향병원에서 저희들이 함께하는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일날 토요일날에는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현재 예정하는 것은 10시에 순천향병원에서 발인 예식이 있고 12시에 지금 시청 광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역 광장 이렇게 해서 연결식을 갖고 그리고 이곳 용산에서 노제를 치르고 현재 예정은 마석 민주 공원 묘지에 열사 다섯 분을 안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범대위에서 주관하는 송구 영신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2009년 마지막 날을 맞아서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례 증언해 주신 민주 변호사 민변에서 함께 해주셨고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하고 있는 휘룡전자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특별히 장현달 의원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그 외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그 용산 투쟁 기금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책 쫄지마 형사 절차 여기 사람이 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내리실역은 용산 참사역입니다.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여기 앞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소장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5일 날 이곳에서 미사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예배가 있었습니다. 2009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예배준비위원회에서 주관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아진 성금이 있습니다. 그 성금은 특별히 유족들 또 범대위 그리고 유자녀들 장학금 이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